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손대표랑 기타입니다. 오늘은 구간화된 산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색상과 크기를 사용해서 케이스를 표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각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이제 그래프를 살펴볼게요.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드 양식 선택기를 눌러주시면요, 이제 연속형 변수를 두 개를 이제 선택했을 때,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간화된 산점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구간화된 산점도라는 것은 어떤 색상과 크기를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생명력과 능력치량이 두 개의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어떤 산점도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는 무엇이다? 구간화된 산점도를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